전문가 연결해서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ISIC 이슬희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지수는 상대적으로 잠잠한 데에 비해서 일부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먼저 오전장에는 어떤 섹터가 주목이 됐나요? 네, 일단은 뭐 중국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6월 1일에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완화를 또 예고를 했죠. 뭐 이에 따라서 흥성그룹, 뭐 로스웰 등 이런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의 기대감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주도주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흥성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과연 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상승할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를 본다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단발성 이슈 에 의해서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흥성그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은 뭐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. 일단 흥성그룹의 경우 작년 실적도 2020년 대비해서 대폭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. 뭐 로스웰의 경우에도 현재 2년 연속 적자에 뚜렷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전 과거만 봐도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보통 테마성으로 급등은 굉장히 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돈을 벌면서 기업 가치를 좀 높여가지는 않았다라는 점과 또 현재도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좀 단발성 이슈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 오히려 이런 봉쇄 해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소비재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네,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하이 봉쇄 해제 이슈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보다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좀 탄탄한 기업들 악재 해소의 관점에서 좀 기대감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그리고 레이 일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치아 치료 엑스레이 임플란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작년 실적이 좀 주춤했지만 올해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올해 2분기부터 이런 구강 스캐너를 또 중국을 제외한 이제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인데 이 구강 스캐너는 이제 기존 제품 대비 약 70% 정도 저렴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기존 중국에서도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제 점유율 1위를 또 달성 중에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합니다. 또 국내나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를 심은 개수가 인구 1만 명당 500개가 넘습니다.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명당 네, 20개가 안 되는 수준인데 그만큼 아직 임플란트를 진행한 인구가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구매 여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중국이 현재보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좀 여유로워진다면은 미국이나 한국만큼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성장세도 굉장히 좀 폭발적입니다. 또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이제 8%에서 10% 정도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%대로 이 두 배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중국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네,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목표가는 이제 25,000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네, 16,000원 이하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뭐 19,300원까지 네,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